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40여 개 수소 관련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정수소인증제 민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준 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수소에 대한 관심이 기업도 정부도 많고 또 친숙한 듯 하지만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소 산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 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한 30% 이상 올랐는데 한 달 동안에 30% 올랐는데, 네. 이렇게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전기를 만드는 그 기업들 주가, 특히 또 수소 트럭을 만드는 기업 주가들 같은 경우는 더 배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수소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수소 투자 전략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소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 트럭 분야, 뭐 이제 활용 분야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소 생산, 그 다음에 수소 이동, 그 다음에 수소 활용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소 이동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탄소 섬유 쪽도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소 생산을 제외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 이동이라든지 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반응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 3대 시장 생산, 이동, 활용 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오히려 보면은 수소 산업이 되려면 수소가 지금 보면은 킬로그램당 7달러, 5달러거든요. 7달러에서 5달러 사이인데 네. 이게 2달러 정도, 3달러만 내려가도 수소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절은 더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다 보면 화학이나 철강에서 나오는 이제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라고 그러거든요. 네. 원래 보면은 이렇게 석유가 보면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제품을 가공하다 보면 이제 수소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수소를 가지고 뭐 H2S, 황화수소라든지 그다음에 비료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장이 한 700조 원인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긴 700조 원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황금 같은 시장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더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앵커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전력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보면 청정수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저는 이제 오히려 돈의 관점에서 봐요. 네.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후를 좀 덜 덥게 클린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씁니까? 석탄하고 천연가스 원자력을 쓰잖아요. 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 타겟은 석탄을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 우리 난방비 폭탄이었잖아요. 천연가스 폭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러시아발 천연가스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보다는 수소가 CO2 발생량이 훨씬 떨어지고 그린 수소 같은 게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정수소에 대한 대명분도 되고 두 번째는 수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천연가스가 많이 올라갈 때 수소가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친데 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 그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인데 네. 뭐냐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소가 될지 안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된다 그러면은 11배가 올라가요. 된다는 그 인식 하나에. 뭐 네. 이 보면은 이게 전기차 업종인 테슬라가 상장 이후에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750배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했으면은 750억 원이 됐을 텐데 그런데 짧게 보면은 2010년도에 매출액
1,500억 원을 내고 매출액 1,500억입니다. 지금은 100조인데 테슬라가 그때 당시 2010년대 상장할 때 매출액 1,500억 원을 내는 테슬라가 상장을 했는데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찍어요. 저 네. 2010년도 때. 그럼 PSR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10배 이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예 상단을 팍 높게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장할 때부터 테슬라는 전기차가 된다.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조짜리 매출액 100조 원 되고 말하자면 시가총액이 1,350조 원까지 갔잖아요. 이런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면 2010년에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하고 나서 예를 들면 PSR이 10배면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 밸류에이션 나오는 기업은 미국에 보면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0년에 그렇게 높은 상단을 찍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10년도부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 종가 기준으로 연간 종가 기준으로 한 1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연간 기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전기차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2012년에서 2013년에 보면은 그때 당시 계속 올라가다가 2012년에서 13년에 보면은 5배가 뜁니다. 네. 5배 뛸 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매출액이 4천억 원 하는 회사가 1,500억 원에서 4천억 늘었다가 4천억 원 하던 회사가 2조를 탁 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시가총액이 5배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한 5년 동안에 상장하고 나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11배를 뛰었고 그 안에서 보면 매출액이 뛸 때 5배를 띕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 투자자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소 시장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00조 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3000조 원 정도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신생 수소, 새로운 신규 수소 시장이 되는데 이 신규 수소 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은 그냥 중장기 투자 들어가시면 돼요. 네. 쫙 들어가시면은 테슬라처럼 될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수소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수소의 현재 위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현재 위치는 지금 현재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은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700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주 맞닥뜨려 있습니다. 수소는 늘 말씀드리지만 황금 같은 존재고 정말 필수 존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7달러, 킬로그램당 5달러를 해도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존재입니다. 왜냐니까 이 휘발유 경유를 만들 때 나오는 황화수소를 반드시 H2가 황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보면은 이렇게 곡물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비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갈 때 과연 그 700조 원은 알겠는데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블루 수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 이런 건데 뭐냐? 블루 수소는 이런 겁니다. 그냥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휘발유가 C9 계열인데 그 천연가스가 보면은 CH4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한 개에다가 수소 네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제일 수소가 많이 붙어 있는 천연가스, 메탄에서 CH4니까 H2를 떼면 되는구나. 그게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인데 이제 C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C를 잡아야 되는 게 CCUS라고 카본, 탄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탄소를 잡는 기술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예, 블루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건 현재 위치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H2O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네. H2하고 O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2를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게 물을 이제 전기분해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보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억지로 수소를 뽑아내는 단계에 들어왔다. 그게 현재 위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소의 미래 위치는 어떤지 네.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왜냐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한 5년 동안에 11배가 갈 수 있으냐. 1억 원이면 뭐 11억이 된다. 1억 원 투자해서 1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 12년 투자하면은 테슬라처럼 750배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1억이면 뭐 750억 원이 내 돈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미래 위치는 보면은 원래 수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생수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는 정말 황금 같은 존재고 그래 킬로그램 7달러, 5달러라도 우리는 꼭 써야 되겠다고 했던 게 황화수소라든지 비료를 만들 때 NH3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원래는 수소는 좀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변곡점이 언제 나올 거라 보냐면은 2025년, 27년 아니면 2030년쯤에 됐을 때 수소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형태를 받았는데 네. 미래 위치가 미래를 현재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소 사회를 제가 볼 때는 수소 사회를 앞당기신 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세요. 아 예. 그렇군요. 왜냐하니까 원래 보면은 유럽은 원래 보면 그 전력을 중요한데 이 세상에 그 전기차 시장이 5천조 원 시장이라면 전기차 연료 시장이 휘발유 경유 시장이 이 전력 시장은 1경원입니다. 두 배나 더 높습니다. 네. 두 배나 더 높는데. 한 70% 내지 한 60% 정도가 뭐냐면은 석탄과 원자력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천연가스를 쓰는데 유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냐면은 석탄이나 원자력은 물론 좀 더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석탄 비중은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 그러니까 석탄 비중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갈 때 이제 수소를 얹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멀리 있다. 멀리 있으면 그게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천연가스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일이 러시아하고 이제 노드스트림 1, 2를 지으면서 해저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받게끔 해서 유럽으로 쫙 다 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연가스는 더 커질 것이라고 봤어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러시아도 주지도 않았고 유럽도 받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못 받았을 때 어디를 갔느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간 지역이 이란을 갔습니다. 이란이 네. 뭐냐면 천연가스 생산 대국 2등이거든요. 1등이 네. 러시아고 2등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찾아서.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등과 2등이 만났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협업하자는 거죠. 네. 우리 공급망 우위를 보자는 거죠. 근데 유럽이 이제 유럽이 다시 이제 러시아한테 못 받으니까 그 예를 들면 이란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중동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대로 구매를 못 하면서 이제 미국 걸 받으면서 유럽이 이제 가스로서는 천연가스는 단기적인 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2천만 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소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게 유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새로운 수소가 유망하다면 네. 수소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건설도 네.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 개 프로젝트당 20만 톤짜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수소가 20만 톤짜리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유럽이 지금 이제 2천만 톤을 달라는 거잖아요. 2천만 톤은 뭐 지금 계산해 보면 2030년 기준에 2천만 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꾸준히 올라가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유럽은. 그런데 이제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2천만 톤은 매출액 기준으로 150조 원을 새롭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0조 원 있는데 그거 말고 150조 원을 달라는 거든. 그럼 뭐 역으로 따지면 천연가스 비중을 주고 수소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사우디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온 프로젝트라고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에어프로덕트하고 사우디 기업하고 해서 사우디 북서부에 짓는 20만 톤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열심히 하는 그쵸, 것 같아요. 5만 사업권 확보했잖아요. 5만도 그렇고 네, 5만 포스코 프로젝트? 홀딩스가 네. 호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또 그 예를 들면 롯데와 같이 네.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 결론적으로 수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굵고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 투자를 들어가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분들은 네.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느 기업이 될지 그런데 어느 기업은 수소 프로젝트를 수소를 짓겠다는 그런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소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블루수소, 그린수소.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왔고 유럽이 2천만 톤을 달라고 유럽부터 먼저 수요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케미컬 텍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수소 시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